있으니까 그건 좋아요. 오케이, 자. 나 그렇죠. 뭐부터 만들라고 하겠어요? 누가 더? 그렇죠. 오, 척척 박사네. Your sister is full. 묻는 말? Is your sister full? Is your sister full? 그렇죠. Your sister is full을 묻는 말 하면 Is your sister full이 되는데 그 이유는 Your sister 안 만기로 봤죠? Your sister 안 만기로 봤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녀는 배부르다. 그렇지. 그녀는 배부르니? 한거하고 똑같은 걸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 your my sister 대신에 she가 나오니까 대답이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그렇죠.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오케이, 도원이는 이제 뭘 배우고 있는지 확실하게 안거 같고 묻지 않는 말도 스스로 연습하고 있는 거 같네, 이제.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너는 언제 배가 고프니인데요? 저 천천히 뭐부터 만들어요? 저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You are hungry. 그렇죠 너는 배고프다 그렇죠 Yes, I'm hungry. 너는 배고프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너는 배고프다가 누가다니까 너는 배고프다는 뭐였고 그렇죠 You are hungry hungry가 배고프다가 아니고 배고픈이니까 비동사랑 같이 어떻다를 만들고 있어요. 요렇게 누가다가 됐고요. 이제 묻는 말 너는 배고프니?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그래서 배고플 때를 물어보고 있죠. When are you hungry? 그랬더니 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배가 고파. I am hungry. 그렇죠. 잠깐만 잠깐만 나 설명 좀 할게. 누가다부터 만들었죠.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 I am hungry. I am hungry.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왜내 대학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Okay, wake up. 그냥 일어난단대요. 그렇지. I a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자, 선생님이 여기서는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얘기해 줄 건데, 그게 뭐냐면, when이 알고 봤더니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이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when이 첫 번째 뜻은 알고 있죠? 제일 먼저 배운 뜻. 언제? When are you hungry 할 때, when은 언제란 뜻이죠?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는지 볼 거예요. 자, wake up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일어나다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렇다면 I wake up만 보면 누가다를 만들고 있네요. I wake up은 무슨 뜻이에요? I wake up 누가다. 누가다 하다시. 오케이. 누가다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누가다니까 내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내가 일어난다. 오케이. 근데 when I wake up 그냥 wake up이 아니 I wake up이 아니고 when이 붙어서 when I wake up은 무슨 뜻인가요? I make up. 언제 내가 일어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I am hungry when I wake up은 무슨 뜻이에요? I'm hungry when I wake up. 나는 일어난다. 나는 배고프다. 내가 일어나. 그렇죠. 일어날 때란 뜻이죠. 그러면 다시 When I wake up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 내가 일어날 때. 자, 선생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겠대? When이 다른 뜻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I wake up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I wake up. 내가 일어나라. 그러면 When I wake up이 무슨 뜻이 됐어요? 언제 됐어? 아, 그래요? 아, 그럼 when의 뜻은 언제네요, 그쵸? 다시, I wake up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일어난다. I wake up은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하다시라면 두가 여기 있어야지 묻는 말이 되는데 여기 두가 없죠. 묻지 않는 말이고요. 나는 일어난다고요. 그럼 when I wake up은 무슨 뜻이죠?
언제 내가 아, 그럼 when의 뜻은 언제란 뜻이에요? Okay, 다시 I am hungry when I wake up 무슨 뜻이에요? I am hungry when I wake up. 그렇죠. 난 배가 고프다. 내가 일어날 때란 뜻이죠. 그러면 다시 자, I am hungry 빼고 when I wake up 무슨 뜻이에요? 아니, I am hungry when I wake up은 나는 배고프다. 내가 일어날 때 이런 뜻이라며. 그치? 그럼 when I wake up이 무슨 뜻이야?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날 때 I am hungry가 이 뜻이고 when I wake up 이 뜻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서론 선생님이 when 오케이 선생님 설명 좀 할게. 또 나 늘 얘기하는데 알겠어. 그럼 네가 얘기해봐. 네가 얘기해봐. 도훈이가 자꾸 먼저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한번 들어볼게. 그럼 이번에 잘 들을래요? 오케이. 그럼 왜내 뜻이 무슨 뜻이 또 있단 얘기예요 지금? 뭐할 때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네가 자꾸 끼어들어갖고 지금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지나갔어요. 알겠어요? 뭐 동원이가 끼어드는 거 선생님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어야 할땐잘 들어야죠. 네가 모르는 거 설명해 주면 돼. 됐습니까? When 뒤에 묻는 말이 안 오,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I wake up은 누가다죠. 그냥 누가다. 내가 일어난다. 그래서 when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한다라는 뜻이 누가 뭐뭐 할때 내가 일어난다가 내가 일어날 때로 바뀔 수도 있고 when의 뜻은 그때는 뭐뭐 할 때란 뜻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when I wake up이 내가 일어날 때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내가 일어날 때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내가 일어날 때. 그래서 when I wake up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When are you hungry? 라고 물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는 뭐예요? Your dad is brave. 묻는 말? Is your dad brave? Your dad. 안만 길어봤죠? He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말은 he가 들어있죠? Yes, he is not coward. 그렇죠. Yes, he is not coward. Yes, he is not coward. He는 뭐 대신 왔어요? 예. 희는요? 희는 말대. 그렇죠. My dad 대신 왔죠. Yes, my dad is not coward.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니? Stop. 자,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다부터 만들어야죠. The boy is coward. 그렇죠. The boy is coward. 묻는 말?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The boy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is he coward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에는 어, 예, 그렇죠.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So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그래서 He is coward의 brave. 뜻은 엄마는 무슨 씨예요? 어떤 씨죠? 오케이. 그럼 반대말은 겁많은 애 반, 어떤 시 반대말을 하다니. 어떤 시 반대말을 이런 건 없습니다. 오케이. Brave가 coward의 반대말이고, brave의 뜻은? 브레이브의 뜻은요, 용감한. 그렇죠. 용감한이죠. 아,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용감한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예.